이번 시간에는 자음에서 모음과 연결, 오요, 우유, 어, 요 다섯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해 보겠습니다. 먼저, 오자 받침이 없을 때, 연자를 써보겠습니다. 이렇게 찍고, 전신 나왔을 때, 이 끝선에서 멈추죠? 여기서, 지난 앞 시간에 말씀드렸듯이, 살짝 이렇게 누릅니다. 여기서, 굵게 누르면 이 머리가 굉장히 커져서 둔탁해 보이고, 그래서 살짝 찍고 털어줍니다. 이렇게. 그 다음에, 살짝 찍고, 이 선상까지만 나옵니다. 그래서 다시 여기서 누를 때, 이 선상보다 약간 더 나가도 되겠죠? 여기서 올리고, 내리고, 털고, 뒷선상은 조금 더 나오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여기서 받침이 있는 옷자를 쓸 때에는 이 선상보다 훨씬 많이 나와야겠죠? 균형상. 살짝 찍고, 여기까지 나옵니다. 이 선상까지 조금 더 앞을 나와야 됩니다.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갔으면 들고, 눌리고, 털고. 털고 이렇게 만들어줍니다. 그랬을 때이 접지 부분이 이 중심 선상을 지나가는 부분으로 해주시면 좋겠고요. 그럼 이 굵기가 조금 더 가늘다 하더라도 관계는 없습니다. 계셔도 되겠죠? 그 다음에, 도, 디귿 쪽에 써보겠습니다. 털고, 여기까지 나온다고 그랬죠? 살짝 찍고, 여기도. 이렇게 만들어줍니다. 그 다음에 여기도 받침을 써보겠습니다.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미음 부분이 조금 모양이 어렵죠? 이렇게 찍고, 그 다음에 여기 선상 설명했죠? 앞 시간에. 그 다음에 여기 찍고, 이렇게. 만들어줍니다. 그 다음에, 시옷이 있습니다. 시옷은. 찍고.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. 그다음에 니은자와 관계됐을 때 이제 우자 쪽요 요를 써보겠습니다. 요자를 연결할 부분입니다. 여기서 살짝 찍고, 이렇게 올리고, 내리고. 이때, 이 선상보다도 오자 쓸 때보다 좀더 많이 나왔죠. 이 길이가 길기 때문에 짧게 해주면 굉장히 불안해 보입니다. 글씨가. 그래서, 묘자는 이 길이가 길기 때문에 앞쪽으로 좀더 내줘야 합니다. 묘자도 있죠. 요 자도 써볼게요.
이렇게. 옷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요보다도 이 선사보다 조금 앞에 하지만 요자는 앞쪽으로 조금 더 나와줘야 한다는 것입니다. 그럼 여기서 연결돼서 길게 용자를 한번 써보겠습니다. 용자 쓸 때는 이 선사구도 말이 나오죠? 예,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요. 그 다음에 우자, 우자 써보겠습니다. 우자는 예, 보통 눈자부터 해보겠습니다. 여기서 이 선사가 이렇게 연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옵니다. 이 끝선까지 이렇게 나옵니다. 그래서 여기서 끊겨도 관계없습니다. 이렇게 앞선에서 머무릅니다. 이 선까지 나가서는 이보다 더 튀어나가기 때문에 여기서 멈추고 살짝 눌러서 이렇게 만들어줍니다. 이 끝선상과 이 끝선상이 비슷하게 맞아지면 좋습니다. 그럼 이안 세로 핵은 안쪽에 많이 들어왔죠? 이렇게 해줘야 전체적인 구도가 맞아지는 것입니다. 그 다음에 이 선상은 이 나온 거와 비슷하게 나와주는 건 좋습니다. 그 다음에 손. 자, 여기서 볼 때, 이 운자와 니언자와 관계된 것은 길이가 상당히 깁니다. 좀 길게 해줘야 전체적인 글씨 크기가 조금 시원해지는 느낌이 들겠죠. 운자. 예, 반대로 좀 되겠습니다. 그다음에 U자가 있겠죠? 유자. U자는 받침이 올때또 다른 모양을 접목할 수 있는 모양이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. U자를 이 부분에서 이 끝선까지 왔을 때 살며시 눌러줍니다. 이 부분에서 눌러주고 다시 이렇게 감아 올리듯이 튕겨줍니다. 이렇게. 그 다음에 여기서 이 선상까지 끝이 나와야 하는데 이 선상보다도 세력이 좀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. 그래서 살짝 찍고 기다립니다. 그 다음에 이런 모양인데 살짝 덜 눌렀죠? 우선 많이 눌렀고요. 그래서 어느 부분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. 관계없습니다. 그다음에 여기서 자
뉴자에 받침은 니언을 써보겠습니다. 이렇게 쓸수 있죠. 그 다음에 여기서 이 U자 형태가 여기서 변화를 줄수 있습니다. 고물에서 그런 게 글씨들이 많이 발견되어 왔었고요. 그리고 그 모양새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할 수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. 여기서 요자 써듯이 이렇게 써주죠. 이글 길이가 상당히 길죠. 여기서 이글 길이가 좀 짧습니다. 공간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할 때는 이 글자를 써줘도 되고, 좀 공간이 이 정도밖에 안 남았을 때는 이렇게 써시도 무방하다고 보고 있습니다. 그다음에 우자에 리얼자와 관련된 것과 미음을 연습해 보겠습니다. 이렇게 리얼자는 기본적으로 이 선상이 끝은 이 선상과 맞아야 하고 좀 안을 들어왔죠. 근데 이 선상은 이렇게 맞아져야 합니다. 비슷하게 나올 수 있도록. 물론 앞쪽으로 조금 더 나온다 하더라도 크게 관계는 없을 겁니다. 이렇게 어느 정도 맞아져야 한다고 봅니다. 그 다음에 이 선상이 어디까지 나와야 되느냐 하면 이 니언의 꺾인 부분이 있습니다. 이 끝까지 나와야 됩니다. 그러면 물자. 있으면 되겠죠? 이 물자 역시 마찬가지죠? 여기 꺾인 부분이 있으면 꺾인 부분 이 선상까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. 이보다 더 앞을 나오면 리얼자 받침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형태가 일그러지는 형태가 될 것입니다. 그다음에 이해과 연계되는 부분. 자.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받침 미음에 관련되는 음자를 써볼게요. 이 선상까지입니다. 이 선상까지 내려와서 여기서 멈추고 안쪽으로 조금 둥글게 넣어서 위로 눌리고 돌고 이렇게 써줍니다.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는 이 글자 폭과 글자 세로의 획과 이 글자 폭이 어느 정도 셋째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해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